형, 자, 나는 형 편이잖아요. 일단 그냥 앉아봐. 예, 예, 앉아봐. 예, 예, 아,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 어. 내가. 저는 지금 오늘 김국치 씨 대본을 제가 몇 번 주워드렸는지 아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내 사람, 네. 남자 내 사람. 네. 내 사람의 손이. 자, 여기 뭐 따로 한 더 있나요? 잠깐만요. 네,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4대 4. 네. 4대 3 말이죠. 미팅 하는 게 자극적이죠. 이거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 사실 이분들은 20대 초반이고요. 여기서 뭐 신정하시면 총각입니다만 힘들죠. 과거가 많은 총각.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도 김국치 씨는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게 좀 다 사연만한 건 아닌데 이 구성이 이게 사실 아시는 누가 되지 않을까. 네 분, 네 분 부모님이 보시면 제 방송을 내보내놨더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좀 그렇지 않나. 네. 그래도 가상의 가상의 네. 소개팅이 라고 생각하시고. 너 무섭다. 네. 가상의 소개팅. 자, 리허설 그런 말이죠.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아니야. 자, 여보세요. 예. 아니, 합시다. 합시다. 하자고요? 쉬시고.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어. 저도 할게요. 우리 코너 제목. 예. 코너, 예. 코너 제목. 예. 추억의 미팅. 여보, 이런 코너가 있을 줄 몰랐었어. 제자다, 아, 이거 소소한 웃음. 예, 예. 어라? 추억의 빵집 미팅. 반가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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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자, 예. 야, 반가워요. 살리네. 들으니까 좋네. 어, 야, 이게, 오, 야, 좋네. 이거 20세기 때 방송이에요. 알다? 알다? 한때 유명했잖아요. 아세요 이 유행어?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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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여보세요 이거. 네. 아, 여보세요 한번 말해주세요. 아 여보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도 없고. 전 라디오스타에서 잔머리를 맡고 있는 싱글 정환이에요. 아우 쑥스럽다 이거. 딴거 하나 해줘봐 이거. 한번 해봐. 솔직히 지금 이거 작가 대사님 그래. 했잖아요. 대박 나요. 예? 자기 거 자기 거 한번. 저는 라디오스타에서 냄새를 맡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 친구가 원래 안 그런데요. 예, 예. 근데 오늘 동순아, 동순아, 네가 시켜서 그랬잖아. 야, 너 술 먹고 왔지? 야, 야, 그래, 그랬어. 야, 그래. 얘는 저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입안에 빵이 있어. 그 참 오해하시지 말고요. 학교 제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네, 제 나이에 들어왔고요. 네, 네. 삼수 군대 갔다고 이거 아니긴. 아무 못 끄드려요. 제 나이에 들어 제 나이에 들어왔어요. 예. 저는 라디오스타에서 막말을 맡고 있어요. 이북이라예요. 아, 저는 아직 캐릭터를 못 잡았어요. 저는. 돌싱 굿즈인데요. 야, 이거 정말 돌싱 뭐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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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온 싱글. 아, 돌아온 싱글? 아, 그게 돌싱이에요. 한 번 더 매기나 그거를. 아니, 나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딱 있으니까. 야, 요거 재밌겠네. 진짜. 이제 첫 인상. 야, 이거 누가 좀 좋다. 안 좋다. 누가 좋다, 누가 후지다. 후지다. 안 좋다. 아, 그러면.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그래. 첫인상이 제일 좋은 사람, 첫인상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 첫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인상을 딱 봤는데 안 좋았는데 괜찮아질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제일 후지고 제일 괜찮은 사람. 그렇게 잘 하는 건 없지만 지금 첫인상보다는 지금 봤을 때 자기가 좋아지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네. 왜 무지하게 왜 이렇게 첫인상 얘기를 싫어해? 첫인상 얘기를 너무 싫어해. 첫인상한 사람이네. 자, 아, 이건, 좋아. 자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은 호감 비호감 이렇게 합시다. 나는 얘가 제일 싫어 그냥 저거. 이건 어때? 아, 저 이유도 저거 이유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저희 아들하고 환상의 짝꿍 나왔거든요. 그치, 그치. 우리 애도 나를 비호감으로 썼어. 저는 연예인 가족이고 아빠가 방구를 끼면 계란 썩은 애가 나고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가 있어. 아들이 다 삼켜 다 놔도 돼. 아들이 아빠를 비호감이다.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밑에 밑바닥을 깔면 어떻게? 에이 왜 그래? 똑같은 조건을 줘야죠. 자. 이유도 적어요? 그냥 이유는 이유는 말로 해주시고. 아 말이 더 가혹하지 않아요? 나는 네가 그래서 싫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여신도 적고 있어. 진짜. 적고 있어. 적읍시다. 적읍시다. 비호감이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당첨. 스테파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되게 아, 지구력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예,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예. 말이죠. 야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아, 한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가 집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여기 집계를 해주세요. 일단 자 우리 먼저 호감부터 발표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 쪽에서 여자분 아 여자분 쪽에서 남자부터 하죠. 그냥 읽으세요. 아까 본인이 한 번 봤잖아요. 자
뭐 비호감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재밌는 건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이 재밌어요. 야, 야. 아, 참. 자, 비호감 신정환. 김구라. 어, 예. 자, 김구라. 알겠습니다. 야, 자, 잠깐만 두 명 피해갔다. 어, 잠깐만요. 비호감 신정환. 야.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나와도 김구라인데? 네. 어떻게 당신이 김구라를 이겨? 우리 호감만 나가지, 호감만. 비호감 김구라. 야. 야. 역시 우리는 욕먹어서 장수할 거야. 이분이 나갔을때 아무것도 안 된다? 야. 아니 근데 승진하네. 자 그럼 아니 이 친구한테 내가 무슨 해고장 같은데? 자 잠깐만 진짜 비호감이 우리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거에서 완전히 기분이 확 떨어지네. 자 슬슬 빨리 치고 나가야 돼. 빨리 치고 나가야 돼. 자 이 집은 지치고 있어요. 이 집은 분명히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집은 슬슬 지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이죠. 제가 흐름상 약간 템포를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쓴 거 우리 여덟 명 중에서 점점 지금 힘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봐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 가서 따기한테 우리가 약간 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발견을 따라 가서 이제 운전 가서 보자고 잠시 자리라고 하자. 우리가 기운을 주시면 하면 되잖아. 아, 진짜 그런 게 있네. 하면 되잖아요. 던지고 나한테 하면 또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죠. 흐름을 이렇게 쭉쭉 뺄게요 일단. 아, 그래서 장기자랑 합시다 우리가. 장기자. 야, 오케이.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 좋아. 잠깐만, 이건 무슨 행사 선보야 이게. 예? 행보야 이게. 아, 아, 이게 장기자랑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장기자랑? 네. 아, 신종아 씨가 분위기 한번 띄웁시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장기자랑 한 번 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이거 한번 보여줘. 어, 이상한 거 들으셨나요? 이거 했잖아. 뭐 했잖아, 지금. 아, 그래도 그거. 형, 봐봐. 이 형이 문제야. 이 형이 문제라니까. 이거 괜찮아요. 야, 정신아.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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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았어, 미안해요. 욕심이 그렇지 않다니까. 이 형이 문제야. 아, 야, 왜 흐름을 누가 끊나? 죄송합니다. 응, 그래서. 한번 해줘. 싫어요. 아, 싫어요. 자, 둘 다 이제 조용히 해. 안 돼, 내가 하나? 정신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었거든요. 어, 그래.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장기자랑을 이제 네. 8명이 오. 자기 할 수 있다. 네. 뭐 할 수 있냐니까 본인이 나 이거 장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만 하면 돼. 자, 이건 누가 했는지 몰라요. 무기명이네. 예, 알아맞혀보는 거죠. 자. 아, 자. 어떤 문장도 틀리지 않고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 히든. 히든. 갈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를 갈고 있어서. 아, 이게 장기라는 거죠. 이게 장기. 이게 누굴까요? 자, 요거 장기 자랑이라고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 과장, 허과장과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과장은 물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드로록 도르륵 드르륵 열었는가? 이게 무슨 장기야? 아, 이나 알아 빨리 이나 알아 이거 알아 빨리 이거 장기야 이거 알아 빨리 자 시험을 제가 준비한 건데요 이거 알아 이 일을 한 10여 년 이상 갈아왔거든요. 네. 자면은 그렇게 세게 간대요. 네. 근데 갈아 보면 오 저도 할 줄 알았는데 해봐 해봐 아니 그걸 왜 해요? 이게 무슨 정보라고 하냐 그걸 왜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같이 갈아봐봐요. 야, 야, 나 정말, 아우 나 정말, 아우 이게 하는 게 나? 어, 나는 이게 하는 게 나? 이게 하는 게 나? 이게 하는 게 나요? 예? 이게 하는 게 나요? 낫다. 이게 나. 재밌었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눈썹으로 웨이브를 칠 수 있다. 눈썹으로 웨이브를 칠 수 있다. 접니다. 아, 눈썹 웨이브? 네.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오른쪽 눈썹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웨이브가 된다고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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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배 귀엽다. 우와! 근데 어? 진짜 눈썹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네. 오, 이렇게. 우와, 우와. 야, 귀엽다. 이거 한 번씩, 우리 한 번씩 해볼까요? 아, 리듬을 약간 타셨는데. 경량. 나랑 눈썹 결국 양 미간만 이렇게 이런 거는 아직 그렇죠. 이런 못해요. 오, 죄송합니다. 오. 자, 다음. 예. 등
뒤로 발 넘기기. 어? 등 뒤로 발 넘기기? 야, 뒤로 발, 그게 발레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혼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얼마 못 가네, 얼마 못 가. 금방 걸려. 야,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이게 왜냐면은 아주 재직분들이네. 이렇게 잡고 어머? 오, 뒤로? 그 이렇게. 아, 우와! 이야! 와, 발바닥으로 온도, 이, 오, 체온을 낼 수 있는 이마에. 야, 오, 나 열 있나? 자기 발 냄새를 저렇게 만드는 건 처음이네. 발 냄새가. 보통보다 이렇게 왔는데, 야, 이런데. 야. 발레, 네, 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마에 스트레칭을 조금 있는 편이고. 다음 기인은 누굽니까? 자, 귀 움직이면서 지금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어요. 또 누구보다도 빨리 혓바닥을 날름거릴 수 있어요. 딱 봐도 길이 길지 않습니까? 아, 나는 길을 못 움직여요. 자, 네. 요거 접니다. 그 다음에. 정말이에요? 이거 접니다. 본인이 아니면 약간 좀. 아니, 근데 마땅히 나밖에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김구라 씨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네. 방망스러운 그 장치를 가졌는데요. 아니, 이렇게 네. 184에 네. 이렇게 등치가 좋은 사람이 누구보다 빨리 혓바닥을 날려버리지. 안 어울리잖아요. 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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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됩니다. 야! 욕보다는 이게 안 돼.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어디서 아가미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거의 야, 그, 오. 이 정도는 거의 무대에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옆에 옆에 옆에. 이야! 같이 같이. 어. 뭐야? 제가 동물이야? 이걸 어떻게 세 개래? 잡아. 이걸 어떻게 세 개래? 아니 이걸 세 개를 시키는 건 아니야. 이걸만 시키더라. 자, 가능합니다. 귀, 코, 입이 동시에. 세 개. 먼저 발동 걸어볼게요. 먼저 앞 위에 것부터. 자, 그럼 알죠? 자, 미친놈인데. 그럼 좀 시도만 그런 거. 미친놈이네. 아, 이거 한 1초간. 다음 달에 나랑 중국가자. 이제 대회 있거든? 괜찮죠? 진짜 야 우리 한국 대표로 가는 거야. 야 김구라 씨가 욕 말고 이런 전기가 있었네. 어, 괜찮네. 어쩌다 그렇게 혀가 빨리 움직이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럼 누구 약 올리다가? 왜? 저 빨리 가시라! 도망가다가 도망가면서 야. 오, 근데 자꾸 치고 싶다. 자꾸 얼굴 보고 하는데, 어, 예. 어, 진짜 나도 모르게 자꾸 치고 싶네. 신영아 씨, 우리 더, 한번 얼마나 빨리 해볼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아, 속도 비교. 속도 비교, 속도 비교, 속도 비교. 어, 어? 어? 빠른데? 오! 뭐야, 결과. 방송 더럽다, 진짜. 야, 방. 밤 11시에 혈원을 내고 있고 지금 뭐예요? 야, 오늘 더러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스피드 비교해주세요. 따라 넘어가자고 그래. 시작! 아, 근데 내가 빨리 길게 나와. 길게 나와, 길게. 어, 스피드는 그쪽이야. 야, 전생에 뱀이었나 봐. 아, 얼굴 다 야, 무슨 혈액 미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럼 하긴 대회 한번 열죠, 우리? 그래요. 추석 특집. 그만해요, 이제. 아, 이 사람. 끊을 줄은 몰라, 지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끝을 몰라, 일단. 라디오스타에서 나대야야야야야 이제 그만해. 야, 이것도. 이제 좀 가자 인마네 가자 인마네 템포를 가자 인마야 아니 여기 보조 하나 좀 보여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치우는 사람이 아, 제가 국진 형님 제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형님은 자 저음 끝까지 내기 저음 끝까지 내기?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네 명 중에서 낮은 파트를 담당하는 분이 왜 가수했던 가수 경험이 있던 분들이기도 할 수 있죠 아니요 제 가수 경험 없는 분이에요 저랑? 왜 지금 저도 남아있는데 왜 네 명 네 분만 보시냐고요 누구예요? 저예요. 네. 아, 그쵸, 씨. 아, 빨리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씨, 오늘 볼 때는 좀 미치겠구나. 네. 네. 성격이. 원래 저음이라서 그렇구만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어요? 남자 노래가 내려가요. 어, 그래요? 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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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소리 안 좋아, 누구야. 이런 거 보여주세요. 어, 그래, 오케이. Everybody do like he bam young one heart. 한 번 더 낮춰서. Everybody do like he bam young one heart. 오. 무서워. 한 번만 더 치면 난 몸이 터져버릴 거야. I'm your man.
오. I'm your man. 아, 이거를 어떻게든 정확히 보자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 재밌었어요. 자, 다음! 마음만 먹으면 간지럼 얼마든지 참는다. 요거 괜찮아요. 남자여줘요. 신경 안 쓰네. 저는 간지럼을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간지럼이 왜 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아니 잠깐만 갑자기 아니잖아. 김준하 씨가 손가락 4개 갖다가 제 갈비뼈 사이사이에다가 꼬놨어요. 이거를 꼬고서 흔들었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아, 꼬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지 그거를. 아니 이거는 아프면서 웃기잖아요. 내 거는 없어요. 저는 그냥 눈 깜빡하기인데. 눈 깜빡. 아 눈 깜빡하게? 네. 누가 박이가 뭐예요? 빨리 하신다고요? 눈 안 깜빡하기. 아, 그래. 뭐 이렇게 해도 안 깜빡한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안 깜빡거려.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네. 이런 걸로 네. 이렇게 했는데도 안 깜빡. 난 끔찍 안 하죠. 자. 예. 뭘 안 해? 아, 왜 이렇게 성형 사람들이야? 아, 내가 했다고요? 했어, 이 사람아. 난 안 깜빡거려. 한 번만. 아, 나 이거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장기야. 아, 내가 깜빡. 이게 무슨 장기다. 알았어. 야, 그래. 성격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러는데 뭘 안 하냐고. 아직 한 번 딱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일어나 주세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아! 우와! 우와! 되세요? 우와! 완전 90도. 오. 되세요? 손에 살이 많아서 안 되는. 오, 안 돼요. 우와. 야, 이건 진짜. 어, 이건 진짜. 야, 오늘의 최고의. 기인이네. 네. 이렇게 해서 장기 자랑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아. 주선자. 네. 오! 아니야 이거 우와 뒤로 아 우와 우와 되세요? 아 주선자 네 남았죠 사랑의 손가락질 아 우린 자주 봤잖아 아니죠 손가락질 사태기 많이 봤잖아요 사랑의 자주 봤잖아 사랑의 손가락질 사랑의 손가락질은 받아본 지 오래됐습니다 야 이게 커플 대신 말이죠 커플 디디래요 아 그래요 네 커플 때 아, 정말 네 자 마지막으로 야, 서로 한번 누구를... 이렇게 네, 느낌을 오케이, 한번 눈빛을 야, 한번 교환해 주세요 눈빛을 한번 쓱 교환해 주세요 아 진짜 야 무슨 숨을 쉬고 있어 어 떨린다 결혼할 때 떨린다 하나 둘 아! 오, 야, 아, 빨리 써. 누구 주위야? 나 움직이지 마. 아니야? 아름다운 그룹이죠. 천상지, 더 그레이스와 함께한 저희들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죠? 아, 진짜 유독 그 커플티를 못 입으셨네요. 근데 차라리 윤종신 씨랑 같이 있는 바에는 안 입으신 거예요. 깔끔하게 집에 가신 게 낫죠? 같이 붙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래요? 저랑은 아예 안 되긴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예. 신정환 씨보다는 윤정환 씨. 지금이야, 선생님. 말은 늦었죠. 저희는 예. 입었는데. 아, 필요 없거든요? 먼저 다 났습니다. 네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넷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안 어울려서 이 방송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예.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천상지에게 음악이란. 라디오 스타 같은 존재. 아, 오, 와. 나도 듣는데요? 네. 웃음을 주잖아요. 오, 아, 야. 음악이 웃음을 준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 웃음이 좋네, 나도. 1등! 야. 호감, 호감. 멘트가 좋아. 아니, 이제 아가씨들한테, 네. 아가씨들한테 이게 뭐예요? 저 혹시 마저 어르신을 만나도 혹시.
그렇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혹시? 아이고 아버님 참 이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아버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정말. 자, 빨리 날리자.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상지휘의 노래 들으면서 네네. 아, 이 시간 마무리 짓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자, 애들, 우리 애들 부를 때. 양대제 재발을 안 해도 되지 않아?